지난 9월 전남의 한 은행 인출기에서 남자가 현금 99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 돈은 대출을 원하는 한 40대 남성이 보낸 수수료로 22차례에 걸쳐 모두 1,700여만 원을 송금합니다. 남성이 원한 대출 비용은 4천만 원. 그러나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너무 낮다며 신용을 높일 수 있다는 핑계로 수수료를 계속 요구합니다. 결국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사기당한 것을 깨달은 남자는 며칠 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기를 당했다 해서 자살한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급전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 평소 친하게 친분 지내던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썼는데 그걸 갚지 못했고,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그는 이렇게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휴대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본 대출 알선 문자 메시지. 아유, 여러 번 왔죠. 이렇게 싸게 대출해주고 뭐 해준다는 스팸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없어갖고 우리는 아예 그냥 핸드폰을 그냥 닫아버려요. 아무래도 의심은 가죠. 의심은 가는데 이제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그냥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대한민국 휴대폰을 향한 대출 알선 문자 메시지. 여러분은 이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휴대폰 가입대수 5천만 시대, 누구나 한 번쯤 금융대출 상품을 광고하는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김미영 팀장의 문자 메시지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대출 알선 문자 메시지가 서민을 울리는 전화금융, 그리고 신종보이스 피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나 저신용자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 낮은 금리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출사기,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김희준 씨는 찬바람이 불기 전에 새 집으로 이사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을 준 건 한 통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일단은 그런 메시지가 문자로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게 욕심을 안 부렸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대출이 된다는 거를 좀 알아보고 사전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그 방은 두 칸짜리, 월세라도 두 칸짜리를 갈 수 있지 않냐. 제일 먼저 신용금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신용금융이 맞냐? 또 계열사다, 맞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금융회사에선 김희준 씨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먼저 신용보증 약정비를 내고 한 달 정도 신용을 높인 뒤에 대출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신용보증사에서 한 달 동안 저를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납금이나 연체금이나 추가 대출이 없으면 된다.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전용 계좌번호를 보낼 테니까 이 번호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만 기다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200만 원을 보냈지만 그 후로 금융회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200만 원은 남들한테 200만 원을 주문해요. 저는 2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을 내요. 하루에 등에 이런 문자가 진짜 수천 번 사람들한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또 그러면 나한테도 오는 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건? 4건 정도가 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지도 궁금하고. 현금 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용해버리는 전화 금융 사기. 시작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보면 지난 9월까지 대출 광고가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서민을 울리는 대출 사기가 빈번해지자 개별 경찰서에선 지난 3월부터 대출 사기 전담반을 꾸려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에서 거의 중국인이 주로 했었습니다. 말투도 어눌하고 해서 좀 중국인들이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검거한 이런 전화 대출 사기 같은 경우는 국내인이고요. 방법도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대출 사기는 하루 10만 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그중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어집니다. 대출금의 2에서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수수료를 보내오면 대출회사는 현금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대출 사기에 속는 것일까? 피해자들은 사기 조직이 현존하는 유명 금융기관 계열사임을 사칭하고 전화번호까지 조작해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업체에선 신용주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실제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대출 사기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2,600여 건. 같은 기간 전화 송금 사기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 피해액만 466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1월 22일 대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 대출 사기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공조 잠복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이쪽 은행 보이는데 보이는 선상 그날 맡두고 우리가 좀 터져서 사건 중에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접수되고 있는 사건이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추적 중인 용의자는 현금 인출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꺼내고 밖을 나와서도 유난히 주변을 경계합니다. 용의자는 그 자리를 떠나 또 다른 은행 앞으로 이동합니다. 3시간의 추적 끝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다 긴급 체포된 용의자.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그에게 당한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뽑았어? 어디요? 1,000만 원이요. 천만 원? 네. 이게 천만 원이요? 400만 원 오늘 뽑은 거고요. 오늘 400만 원 뽑은 거고. 차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은행 카드. 체포된 순간에도 그의 휴대전화 벨소리는 계속해서 울립니다. 네. 네. 예. 200. 이 사람의 역할은 돈을 인출하는 것. 이틀 동안 찾은 금액은 모두 2,600여만 원. 또 2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출 사기는 피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과 입금 관리, 현금 인출 등 역할이 분단된 기업형 조직이었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의원이나 학원 간판을 내걸고 사무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한 장소에 두 달 이상 머물지 않고 증거를 없애는 파쇄기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대출 사기 총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10월 검거된 31명의 대출 사기 조직원 중 검거하지 못했던 추가 공범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 피해자들은 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하고 고급 조급 아파트를 구입한 정황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범인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과 골프채가 눈에 띕니다.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165제곱미터의 고가의 아파트. 방마다 고가의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빼앗은 피해자들의 수수료는 약 10억 원. 대출을 바라며 어렵게 마련한 서민들의 눈물로 범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야, 개수기가 다 있어? 범인들이 지능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대출 사기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범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활동하는 데다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함으로써 추적과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불법인 대포폰은 어떻게 거래되는 것인지 대포폰 거래업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보통 얼마에 거래를 합니까? 얼마에 받고 얼마에 거래를 하나요? 저는 한 25만 원 정도 받아갖고 한 40만 원, 스마트폰 같은 거는 35만 원 받아갖고 한 55, 60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나요? 많이 찾죠. 왜냐면 저도 항상 쓰려고 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사행성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해외 통화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막 쓰다 버리면 되는데 기계 스마트폰이면 또 따로 깔리는데 중국이나 필리핀에. 그리고 또 막말로 범죄로도 많이 쓰죠. 네. 그럼 아까 제가 그 사장님한테도 전화한 그 폰도 혹시 대포폰입니까? 네, 대포폰이에요. 아, 두 달 있다 전화번호 바뀌겠죠. 이동통신사에서 대포폰의 거래 정지를 거는 기간은 개통 후 약 2에서 3개월. 적발이나 단속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누가 내가 대포폰을 쓰는 줄 알아요? 민간인들은 똑같은 전화기 쓰는 거. 그리고 내가 범죄에 쓰는 대포폰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강력범이라 뭐 자기들이 위치 추적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뭐 걸릴 일은 없죠. 그리고 제가 항상 10명 중에 4명은 대포폰을 써요. 누군가의 명의로 개통됐을 대포폰. 필요하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대포폰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유통되는 걸까요? 대포폰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믿기로 한 또 다른 대출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대출 사기보다 더 큰 피해액을 낳고 있는 휴대폰 대출 사기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27년 만에 초겨울 한파가 찾아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기통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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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개정 법률안. 눈을 맞으며 시위를 벌이는 이들은 스마트폰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아, 지금 현재 스마트폰 피해자가 지금 저희 그 스마트폰 피해 대책 위원회로 한 800여 명이 지금 현재 피해를 봐서 같이 지금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이용 요금 수백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체금 지금 1,179만 9,430원이네요. 예예.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도 핸드폰 볼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고요. 저는 3, 4 통틀어서 한 1,500 넘어요. 계속 썼던 번호가 4년, 5년 썼어요. 그런데도 많이 나와봤자 9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면 저한테 확인 전화를 줬어야 되고. 이용 대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사용도 해보니까 다 해로 이거 뭐야 대포폰인가 이제 그런 거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서필이 다 자필이 똑같아요. 그 상계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50만 명. 피해액은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기에 명의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국가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금 말 그대로 통신 이렇게 되는데 개통 가계통. 가계통이니까 말 그대로 신분증만 이렇게 줘요. 신분증을 보내 몇 회선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겠다 그래요. 연락을 해주게 열람해 주겠다고. 휴대폰 한 대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뒤엔 명의가 변경돼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장에다가 예산 나왔으니까
이 가계통이니까 이에서 나왔어요, 이에서 나왔어요 이러고서 30만 원을 보내주고 3에서 나왔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 50만 원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는 받을 국가보조금. 입소문을 통해 함께한 사람이 745명. 3개월 뒤 그들은 수백만 원의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명의 대여가 아닙니다. 서민들한테 뭐라고 했냐. 국가에서 보조금에 네. 몇 조가 나와 있으니 당신네들이 안 가져가도 누군가는 가져간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일반 서민이나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가져가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통해라. 네. 아주 단순했어요. 가계통이기에 별다른 절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가입 신청서가 작성돼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송승훈이면 똑같은 사인이 틀려요? 같아요. 같은 사람의 사인도 석 장 모두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신발줄 준 거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신발줄 줬다고 하지만 너네들 개통을 했으면 핸드폰을 그럼 나한테 줘야지. 나한테 주지 않고 난 다음에 이것만 달랑 이렇게 개통해서 그럼 핸드폰은 어디 갔냐. 좋은 제도인 줄 알고 가족부터 친구까지 130여 명을 끌어들인 최미금 씨.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요금 저 하지 않으면 저는 저 죽어야 돼요. 저 죽기 각오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춘천의 또 다른 피해자 강희정 씨. 알겠습니다. 아 근데요. 그리고 가입 신청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쓰지도 않은 가입 신청서가 지금. 그녀도 가입 신청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IP 추적이나 뭐 이런 거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인 분명한 여기 서명란에 사인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도용이라는 거잖아요. 강희정 씨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은 두 개. 놀라운 건 그녀의 명의로는 현재 휴대폰을 가입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전혀. 저는 내가 무슨 지금 면접 받은 판사 면접자가 무슨 이게 되나. 지금 일도 못 나가 그것도 5년이 지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2년 전 가족의 보증을 썼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 면책 신고를 한 강희정 씨. 그녀 이름으론 휴대폰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어떻게 두 대나 개통이 된 것일까? 지난번 그녀는 휴대폰 대출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4월 3월 달에 이가 다치셨다고 통보를 해야 된다고. 뭐래요? 예. 그래서 돈이 당장 집에 그럴 만한 400만 원이란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좀 미루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저신용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받은 사람들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 조회를 위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승인이 안 떨어진대요. 너무 저신용자라서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 그럼 알겠다고 제가 보낸 서류 좀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 서류가 그 은행 가면은 절단기 있잖아요 서류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심한대요. 또 그거를 이용하고 또 2차로 태우기까지 한대요. 그래갖고 저는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쓰지도 않은 휴대폰 두 대 기계값과 이용요금 3개월 분 비용이 자그마치 180여만 원. 강희정 씨는 꼼짝없이 이 비용을 물어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냥 정말 뭐 그냥 하늘이 진짜 노랗다? 그게 진짜 느껴지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 내가 또 두 번 이렇게 또 사기를 당하는구나. 강희정 씨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건 용인의 한 판매점. 그곳은 이미 사라진 상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강남의 판매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이지만 진열장엔 휴대폰이 없습니다. 강희정 씨의 경우 가입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은 해피콜이라고 노출을 하게 됩니다. 노출하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 목소리가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근데 당시 휴대폰을 빌려줄게요.
통화하기 전에 교수님 쪽 문제라고 드리는 한중 전화 드린 거예요. 통화 가능하세요? 지금부터 통화하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 교통하신 것 같으세요? 본인 목소리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그게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총 지정명령으로 보고가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 누락된 부분이면 이건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강희정 씨는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가입 신청한 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녹취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가입 신청서의 서명 또한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명은 누군가 대신 해준 겁니다. 본인 사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가입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써도 그 아까 사장님은 뭐 법적으로 뭐 아무런 뭐 그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연한 여기 서명란 인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신규 가입. 직접 휴대폰 매장을 찾지 않아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명의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강희정 씨. 개통사에선 그녀가 돈까지 받았다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강희정 씨는 그제야 통장 정리를 해보고 통장에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8만 원과 3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돈은 제가 그래서 우체국에다가 그 계좌주를 연결을 해달라 그랬어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계좌주를 연결을 해달라 했더니 은행에서도 우체국에서 계속 했는데 그게 대포통장인지 뭔지 안 된대요. 그 계좌주하고 연락이.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그 돈을 자기네한테 입금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네랑 관련이 없으면 왜 자기한테 입금을 해갖고서는 자기네가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게 저는 더 웃긴 거죠. 누가 그녀를 대신해 가입 신청을 하고 돈을 보낸 것일까? 그리고 휴대폰을 개통시킨 매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핸드폰이 개통하게 되면 리베이트가 있어요. 리베이트를 악용으로 쓰면 없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이제 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저랑 관련이 왜 있어요? 저는 핸드폰 쓰라고 개통해 주는 사람인데 핸드폰 가입을 하려고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장님의 대리점에서 전화한 건 아닌가요? 네, 아니요. 어디서? 고객센터에서 전화했죠. 사장님이 모르시게 가입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직원이 바뀌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지금 갈아치는 직원만 몇 명인데요.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지불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의 거래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불하는 영업이윤으로 원래는 판로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처에 주던 경력금이었습니다. 즉 가입자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 이익은 이통사로 이어지는데 이때 이통사에서 거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리베이트를 위해 대리점은 수익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면서까지 신규 가입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 확보된 수에 따라서 대당 또 월당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당 한 2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요. 그다음 월별로 또 환산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수익은 가입자 수와 직결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좋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도 가입자를 수를 늘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판매 대리점은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가 하면 어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한 대당 70만 원에서 90만 원의 보조금을 걸어 대리점 판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입 대수 5천만 을 넘어선 우리나라. 신규 가입의 한계를 느끼자 이번엔 다른 통신사 고객을 뺏어올 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가입시킬 때보다 다른 통신 이용하던 사람을 뺏어서 올 경우에 더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다는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과열 경쟁이 붙고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격을 부풀려놓고 많이 할인해주는 양 속여왔다는 것. 리베이트는 이 단말기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징금이 매출액에 비해서 0.1%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벌금을 내더라도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만이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대풀이 되는 겁니다. 무리한 휴대폰 판매 경쟁은 휴대폰 대출 사기 조직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의정부 경찰서는 휴대폰 대리점과 짜고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소액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가입 고객들을 모집한 다음에 실상은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한 대당 20만원, 30만원 받는데 3개월 후에 명의 변경을 해준다고 하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획값이나 단말기 요금을 고객들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천여 명, 휴대폰 6천 대, 피해액은 무려 42억 원에 이릅니다. 최고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4대 통할 수 있었으니까 약 100만 원. 휴대폰 대출 사기는 모집책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휴대폰 대리점에 넘겨 리베이트를 나눠갖고 또 휴대폰 단말기는 대포폰이나 해외 밀수출 유통체계에게 넘겨 이중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몇 개가 개통이 된 거예요? 지금 3개가 되어 있어요. 3개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쓰는 거 번호 말고도 3개를 더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잠자는 선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처럼 해놓으면 그냥 15만 원씩 보조금 받고 그냥 저 아무 적 없는 거다. 한 대당 15만 원을 받고 수백만 원의 이용요금을 내야 하는 피해자들.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된다 뭐 이러니까 막 가슴이 쪼이고 한 대당 무조건 하여튼 제일 작은 사람은 200만 원씩 지금 보면 되거든요. 그거를 세 대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소액대출 같은 게 가장 문제예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휴대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황상 이들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거나 중국 등 해외로 밀수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유로 수백만 원의 요금을 대신 내야 하는 피해자들은 억울한 생각뿐입니다. 아, 이 피해자들이 다 눈물입니다. 이거는 사실. 피해자들의 바람은 한 가지. 수백만 원의 이용 요금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사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출이 발생했고 또 본인이 그 대출금을 가져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그 채무를 면제받는 그런 절차가 지금 그런 절차 외에는 좀 구제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구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범인이 잡혀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통신 내역을 관리하는 이동통신사에서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 것일까? 휴대폰 대출 사기를 담당했던 의정부 경찰서에선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한 대당 한 10대 중에 한 대도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용 중이라고 적힌 것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전화해 보면 고객의 요청으로 정지되어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한 672건 정도 됐는데 672건 모두 정상적으로 연락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판매점에 신규 가입만을 골라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90% 이상이 정지되거나 해지된 상태. 이동통신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문제의 대리점을 색출하고 피해자들의 과도한 요금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통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통사들도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휴대폰 매장은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관리를 받으며 개통 업무를 담당하고 판매점은 대리점의 영업 활동을 도울 뿐 개통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제작진은 제보자를 통해 동영상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대리점에서만 열람 가능한 한 통신사 개인정보 조회 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 통장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까지 보안 해제돼 열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털 사이트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떤 장소에서든 원격 제어로 개인정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즉, 판매점은 물론 어디서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확인을 하고 해주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으면 갖추고 있으면 또 접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휴대폰 대출 사기에 연루된 개통점은 대부분 판매점입니다. 판매점은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만든 것으로 이곳에서 발생된 문제는 비이동통신사 계약서 제9조 4항 5항 33조 3항에 의거해 이동통신사가 아닌 대리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걔네들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무슨 잘못만 있으면 밑에 있는 저희들한테 모든 걸 다 책임을 물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속이 상한 거죠. 아니 SK나 LG나 솔직히 KT 같은 데에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고객한테 청구를 하든가 전문한테 청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대리점을 손해보는 게 전혀 없고 저희들만 저희들 고객하고 저랑만 지금 싸움이 돼버리는. 리베이트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신규 가입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된 일부 판매점. 과연 책임은 대리점에만 있는 것일까요? 지난 11월 27일 의정부경찰서. PD수첩 제작진은 한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정보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제작진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오늘 이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럼요? 예? 볼 일이 있어서. 아, 그래요? 이게 MBC인데요. 어디까지만 네. 여쭤볼게요. 혹시 뭐 통신사 그 전산망 관리 부분에서 오셨나요? 예? 그럼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 요즘 통신사가 리베이트 때문에 많이 문제잖아요. 그게 대출 사기를 양산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 제작진의 답변을 회피하는 이동통신사 관계자들. 6시간 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아, 변호사님이세요? 네, 오늘은 취재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뭐 회사원이 미리 회상을 하고 없이 얘기할 수 없죠. 아, 그래요? 네, 뭐 어떻게 제가 정식으로 어떻게 인터뷰를 요청할까요? 회사 통화해 주시죠. 왜냐면 저 직원들은 회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개인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제 대출 사기 관련 좀 아이템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이제 아마 그렇다면 홍보실을 통해서 네네.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홍보실에서는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경찰 관계자를 통해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금방 혹시 오늘 이쪽에서 관계자가 오늘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무슨 이유로 혹시 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 핸드폰 대출 사기 관련해가지고 그 조사를 진행하면서 통신사 측에서 정통망법 제28조 위반 혐의가 있어서 그 오늘 처음 그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건 정보통신망법 28조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에 대해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휴대폰 대출 사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출 사기의 모집책을 맡았던 관계자가 PD 수첩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출 사기가 벌어지는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대리점 운영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대리점이 아니라 판매점을 운영을 했었죠. 판매점을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이 일을 한 거는 그러니까 핸드폰 쪽으로만 한 것만 따진다 그러면 한 7년, 8년 그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뭐 휴대폰 한 대 팔면 뭐 떨어지는 수당,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 네. 그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는 리베이트는 40개.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받았고, 그 위에서는 더 받았겠죠. 소액인 소액 대출로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제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 TM 직원들이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뭐 대출이 안 되시니까 이거라도 받으시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신분증을 받는 거죠. 본인 직접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이 됩니까? 네, 개통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어떻게 해요? 신청서요 대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 들어오면 신청서 하고 해서 팩스 넣어주면, 어차피 그쪽이랑 나 저희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TM 업체나 뭐 온라인이나, 그러니까 대리점도 마찬가지예요. 규제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해주고. 한 통신사의 개인정보 프로그램, 대리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회 프로그램이 판매점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에서는 판매점에서도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통신사에서 쓰는 그 전산 관리망 있잖아요. 그걸 어디든지 열리게끔 하면 안 되는데, 네. 그게 다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가능하죠. 조회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IP 제한을 두기는 둬요. 그리고 직원 등록도 하고요. 근데 하더라고요. 저도 열고 썼고요. 뭐 오피스텔 그런 데서? 네. 뭐 프로그램 깔은 거 없어요? 프로그램 깔은 건 없어요. 아이디 비번, 그 다음에 IP만 맞춰주면 되고. 그럼 그걸 보고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나? 대충 내용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원격으로 보는 데도 있고, 서로 원격해서 이쪽에서 이쪽 거 열어서 실상 보면 자기가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걸 다 어떻게 이통사에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통사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리점에 조회를 하기가 너무 더우니까 어느 쪽에서 해라라고 그러면서 내려주는 게 많죠. 그래서 거기서 열고 조회만 하고 개통을 이제 그쪽에서 하고, 알면서도 그냥 해결하라고 하고, 그리고 정 해결 못하면 이제 밑에서 밑에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리베이트 차감하겠다 이러면 명예변경 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고객들을 들어오는 고객, 다른 고객으로 다시 명예변경 치고. 실상 TM으로 핸드폰을 판매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딱 대충 볼 때는 3분의 2? 내수시장의 3분의 1이 정도는 저희 거의 TM 쪽에서 판매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제작진은 휴대폰 대출 사기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동통신사 3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들로부터는 서면으로밖에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출 사기에 연루된 일부 판매점에 대해 통신사들은 판매점을 책임지는 대리점에 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점 규제 법안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뭐 이 휴대폰 판매처를 방통해서 뭐 관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통 사업자까지만 돼 있고, 다만 어쨌든 여러 뭐 판매점을 끼고 하는 이제 범죄가 발생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자기가 직접 하도록 신분증 확인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도용해 버린 경우거든요. 그거는 그 명백한 그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판매점은 전체 매장의 76.6%에 해당하는 2만 5,500여 개. 과연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 고객들은 그 대리점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하는데 대신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를 유치할 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동통신사는 그 이후에도 대리점에서 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과징금을 통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0.1%도 안 되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징금을 정말 대폭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해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런 정말 그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10, 9, 8, 7. 지난 7일 미국에서 만든 스마트폰 신제품이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팡파레를 울리며 신제품 판매를 축하하는 현장. 스마트폰을 구매한 사람들을 향한 취재 경쟁도 뜨거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매장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지금 나온 신제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지고 계속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꾸고 있거든요. 약정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쓰게 돼서 너무 좋아해요. 신제품이 출시되자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내년 초 상반기 신제품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휴대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족 생각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안 좋으니까. 이런 스팸 문자나 이런 거를 통신회사 자체 내에서 걸러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보상카드 정리나 정신적분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바라고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이 요금들하고 이것만 통신사에서 아니면 정말 좀 정부에서 좀 나서서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수수료와 휴대폰을 미끼로 대출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 이들을 위한 법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휴대폰 대출 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인터넷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M세이퍼를 이용하면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유무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의 통신 정보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휴대폰 대출 사기의 표적이 된 서민들, 분명 본인의 신분증을 내준 건 원칙적으로 잘못입니다. 무심코 빌려준 개인정보는 자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서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피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